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이거 바퀴벌레 소리인데? Light on. 아, 개미 소리인데? 개미 소리야, 개미. 쿠키 스타일. 개미면 은신할 필요 없어요. 뮤턴트라도 있으면 좀 은신 좀 할까 했는데. 어이, 너 왜 나타나지도 않냐? 화염개미도 아니고 뭐. 화염개만을 개미를 초원에 만났기 때문에 뭐. 이런 거대 병사 개미 있으면 뭐 우습지 뭐.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이게 찌글덕 찌글덕 거리는 소리가 싫다. back system 빨리 나와라 나. Back system off. 오! 오! 안 맞았어! 바로 앞에까지 왔어. 야, 잠깐 물릴 뻔했어요. 이 개미가 자신 몸무게 60배를 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근데 개미가 커지면 그 뭐야 이그 뭐지? 각각 껍데기 무기 때문에 예. 안 그 불가능하다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그 들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개미가 커진다면 움직일 수 없다 뭐 이런. Bat system activated. Bat system off. 왜냐면 이게 속에 아마 다 그걸 거예요. 뭐 이렇게 연한 뭐 그런 게 들어있지 않을까? 자, 레이더. 총은 어디 갔냐, 너? 총 얼마 갖고 있어? 총은 누가 가져갔나? 지금 기억난 건데. 여기 거대한 녀석이 있던 걸로 기억해요. 거대한 녀석이 여기서 살고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거대한 녀석이. 화면을 가린다. 총이. 저 개모소 총의 단점 중 하나는, 이제 초반에 장점만 겁나게 있겠으니까, 단점도 좀 얘기하자. 단점 중 하나는 화면을 너무 가린다는 소리야. 저거 들고 있으면 화면을 거의 반절이 가리는 듯한 느낌이야.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그래. 과학 책 되게 많은데? 책 얻은 거 좀 먹을까? 쿠키 스타일 원투 과학 대백과 탈론 컨베다머는 그냥 컨베다머로 고치고요. 여자였네? 남는 줄 알았는데? 빙글님 네 아이야? 뭐 없나? 자, 여기 딴 데로 가는 물이 없는데 여기는 무너져 있어. 또 화장실이었나 보다. 근데 보니까 칸 있는 거 보니까 화장실이죠. 화장실 겉에 근데 화장실이라고 안 돼 있는데 남녀 공용 화장실인 것 같은데 조그마한 어디에나 있는. 아, 그 뉴스 같은 거 생각난다. 남녀 공용 그 화장실에 대한 문제.
Light off. Back system activated. 남녀 공용 화장실이라고 되어 있으면 거의 남자 화장실이라고 보면 된대. 여자들은 거의 들어갔다가 바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불편하겠지.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어, 뭐야? 리아님, 어서 오세요. 아니, 야, 얼굴, 머리, 아이씨, 아이 다 다리 그냥 쏴. 다리 쏴 죽겠지 뭐. 아, 나 많아요. 괜찮지 않아? 포인트가 부족한데? 안녕하세요. AP 포인트가 부족할 것 같은데. 너무 많아서. 아, 왜 한 방 더 쏴. 오!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야, AP 포인트가 부족해. 코르베 공장. 야, 머리만 딱딱 맞춰서. Light on. 여기 거대한 녀석 있죠? 역시 난 총을 잘 쏴. 자화자찬. 자기 도치. 예, 바로 맞췄네요. 무섭고도 무서운 여왕개미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총 풀하우스 세계 3 풀하우스 3 세계에서 어 여왕개미가 어 세 마리가 있을 거야. 이제 한 마리는 그 거치기 뭐치기 하는 그 거치기 퀘스트에서 봤고요. 뉴비에서는 모르겠는데 있었나?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고 세 번째 여왕개미는 어딘가에 또 처박혀 있겠죠. 나 그때 상황이 아니면 기억이 안 나.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Ah, 아따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소리 엄청나네 그냥. 소리가 그냥. 어디서 왔다 갔다 좀 빨간 점이 있긴 한데 여기네.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어 뭐야? 누구 썼어? 아 의문사가 나왔구나. 야 의문사 쓸데없이 나와가지고 총 한 방 쏘고 싶었구나. 여태까지 기별도 없더만 가끔 쓸데없는 데만 나와가지고. 백 시스템 액티베이티드. 백 시스템 off. 어 야야야야 이렇게 쏘는 게 어딨어. 한 대도 안 맞고 씨 총알 겁나 낭비하고 돌이랑 바로 있다? 사방에서 지금 막 어떡하다 소리가 나가지고 정말 개미들 정말 많다. 경험치 덩어리인데요 그냥? 그게 딱 경험치 아니에요.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야, 그러면 운 정말 좋은 거지.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자, 요왕개미 저기 있죠. 어우, 커. 거대해. 그렇게. 거대해요.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제가 쏘는 저 침 같은 거 맞으면 에너지가 대박 많이 나거든? 조심하고요. 이거 계속 오는데.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야, LP 채울 틈도 없이 쟤네들이 계속 오네. 무한정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또 왜 오는 거야, 임마? 아유, 아프지. 옆에 있느라고. 아유. 음사 또 나왔다.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지금 치명타 터졌으니까 이번에 치명타 터질 확률은 두 배. Back system off. 그러니까 아, 내가 항상 그러잖아. 옆에 있는 애도 나올 때마다. 하지만 절대 내 말을 듣지 않는 음사.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아, 뭐 그냥 이렇게 조준해 놓고 그냥 싸. 원전은 죽었지. 좋았네요. 어, 이거 뭐야? 빰빠라밤. 에이, 그런 말씀하는 제가 낮아 보이는 거야. 이 바른말 고운말. 이런 말도 이렇게 그럴 때는 이러는 거죠. 하찮은 것. 아, 자기가 너무 높아 보인다. 그럴 때는 하찮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찮은 것. 저런 하찮은 것. 저거 삐리삐리 쏘는데. 야, 니네 이거 터트려서 한번. 야, 빵. 아따, 안 죽었냐? 아, 죽지도 않았네. 지들끼리 싸우는데? 쟤네 더듬이 다쳤나보다. 더듬이 다치면 애들이 지들끼리 싸우죠?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시스템 액티베이티드. 백 시스템 오프. 또 온다. 어, 왜 이렇게 빨라 너. 영웅이 자세 좀 볼까? 야, 여기 엄청나게 어떻게 이렇게 컸지? 여기 알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에 그게 알이 막 수북할 거 아니야? 계속 여기 구멍으로 계속 날 거 아니야? 알을. 여왕의 페로몬. 저 페로몬을 얻는
리베시트에서 한번 쓰는 때 그때 사줘도 되고 여기 와서 얻어도 되죠. 개미밖에 없어가지고 뭐 어려운 데는 아니기 때문에 화염개미도 아니고 화염개미면 어려운데 아니 얘네 용병들인데 어쩌다가 레이저 라이프까지 들고 있는 애들이 개미한테 죽었대. 실력 더럽게도 없었나보고 레벨 1 갓 용병들 시작해서 여기 왔나보구만. 갓 용병들 시작했을 때는 그거야지 두더지 잡아야지. 두더지 바퀴벌레하고 화형개미도 여왕 있었죠. 근데 화형개미는 여왕은 변종 안되고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변종이 된거지 뭐. 내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 나 지금. 내가 지금 왜 왔던 시청자들이 보기에 내가 왜 갔던 길 계속 가고 왔던 길 계속 하고 뒤진 데 또 뒤지고 왜 저러는 거지 저 BJ.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분명 그럴 거 속으로. 아 저 BJ 왜 그러는 거야. 내로 왜 그러냐 너. 왜 갔던 데 맨날 보면은 갔던 데 또 가고 왔던 데 또 가고 뒤진 데 또 뒤지고 왜 그러는 거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난 길을 못 찾아서 그런 거야. 내가 갔던 데 또 가고 있으면은 길을 못 찾아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 거기가 거든 나요? 아니, 그 하나 그래. 저 여기도 왔던 데 같은데? 여기 왔던 데잖아. 저기로 저기로 안 가봤고, 저기 안 가봤다. 여기 안 가봤지? 어? 여긴 문이 아니네? 난 문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다 돌아봤네? 가야지 뭐. 자, 여기 이런 곳이었어요. 다 보면은 이제 자동차였어야지 뭐. 자동차만 건네기만 하. 다 자동차야. 어? 여기 안 가봤는데? 여기 안 가본 것 같은데? 여기 안 와봤죠? 여기. 안 와본 것 같아. 어, 횃불을 건 데도 있는 거 보니까 안 와봤어. 어, 개몬. 어, 이거 하나 해서 고치죠. 증기 계량 부품으로. 어, 개몬. 야, 개몬 총알 거의 다 떨어졌었는데, 다행이네. 야, 떨어질 만하니까 주네. 금속 부품. 32구경. 나는 진짜 게임하면서 총 종류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스테이트 오브 디케이 같아. 총 종류가 정말 많았던 건 스테이트 오브 디케이는 그건 총 종류라기보다 아주 그냥 있는 모든 총 모델을 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건 듣도 보도 못한 모델 명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총이. 10잔님 어서오세요. 그거는 예, 스테이트 오브 디케이는 보신 분 알겠지만 모든 총이 모델명으로 다 나와있죠. 모든 총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총을 다 갖다 놓은 것 같아 거기다. 다 넣은 것 같아 그 게임 하다보면. 듣도 보도 못한 총들이 처음 보는 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거 할 때. 야, 나가는 길이 어디야. 아 나 들어오긴 아 여기다 들어오긴 했는데 나가지 못하고 있어. 금속품이라도 있나? 여기 없네. 여기죠? 야 공장에서 밖으로 나가는 길이 없어 근데? 공장에 가둬놓고 사나? 사람들을? 아 여기가 공장 그 구역이에요. 공장 구역이고 여기가 오피스 구역인데 공장에 들어가려면 오피스를 통과해야 돼. 아 그래서 여기가 데스크가 있었나 보구나. 공장 쪽에 앞에 안에 들어갈 때 데스크가 있었나 봐. 보안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여기가 좀 고급형 자동차 만드는 예 그 자동차 회사라
공장에 들어가면 이제 디자인 뭐고 다 그렇게 되니까 일하는 사람들을 다 이제 신원 체크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입구 쪽에다가 아예 공장에서 밖으로 나가는 입구가 없게 저 차 나가는 그 구간 그쪽만 있고 사람이 또 왔다 들락날락 거리는 입구가 없죠. 보안 때문에 이렇게 구조를 해놨나 보다. 마지막으로 껑 자 도망가 자 터질까? 아, 혹시 모르니까 저장하고 들어가야지. 어우 터졌군요. 여기는 뭐 그런데고 자 이제 이 가까운 데도 안 가본 데 많아. 스프링 메일 학교 있죠. 여기가 보통 처음으로 가는 거긴데 저기 아마 되게 잘해놨을걸. 메가톤도 표지판 해놓은 거 보니까 원래 표지판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는데 나가는 게 어디냐 여기가? 여기가 스프링 무슨 스프링 베일이잖아요. 스프링 베일 학교가 있어. 여긴 좀 구색이 제대로 되어 있거든요. 학교까지 있는 거 보면 여기가 맨 처음으로 만나는 마을이잖아. 볼트 나오면 그래서 보통 던전 처음을 던전이라고 하기 좀 뭐한데 사냥하는 거를 저기 있는 레이더로 잡는데 나는 그건 다 건너뛰고 왔죠. 뭐지 이거? 포인트 도감 뉴 아이템. 아 이게 뉴 아이템이었구나. 아 원래 없는 아이템이구나. 아 어쩐지 이게 모두 깔고서 나온 아이템들이군요. 저게 조준점 모두랑 이렇게 같이 저거 다 있어요. 다 가져왔어요 내가. 다 있어요 저거. 내 집에 가면 다 있지. 볼트텍 편지 이건 알죠. 귀하는 볼트텍 뭐 채용되어 뭐 진정서가 이렇게 되었으면 수료되었습니다 아니면 뭐 수료 안 됐습니다 있죠? SES SES 아 SES구나. 참 예전에 좋아했지. 스프링 베일 엘레멘탈리 스쿨 이게 있죠. 자, 빨간 점이 내가 여긴 정확하게 건다. 세 명 있어요. 단 세 명 있는데. 자, 위쪽 2층 위쪽에 하나. 그리고 앞쪽에 하나. 저 아래쪽에 하나. 이렇게 세 명 있어요. 여기 3층이거든요. 지하 1층, 2층 이렇게.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2층이 하나. 일단 죽이고요. 1층이 하나. 아, 벽에 맞았어. 쟤 몸이 어떻게 저렇게 날아가냐? 자, 아래에 하나. 시스템 지뢰 있나? 아 뭐 터질 게 없네.
병뚜껑 들에 쓰기는 너무 아깝고 주관나 딱 3명 있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 사냥총을 얻죠. 사냥용 라이플. 저 뒤쪽에 사냥 라이플이 떨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초반에 사냥 라이플을 얻기 좋은 곳이지. 저 방사능 지역이 있는데 방사능 얼마나 셀려나. 원래는 그냥 맨몸으로 들어갔다가 나와도 되는 정도의 세기긴 한데 원래는. 청동은 굶어갔다. 하지만 물 먹을 수 있나? 방사능이냐? 물을 못 먹어. 그냥 지하로 들어가는 곳이고요. 지하로 들어가면 재미없었던 것 같아. 항상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 뒤쪽에 방사능 구역이 있거든요. 아, 요거 보통 여기서 다 그 오토바이하고 핸들 구해가지고 40km 만들었는데. 저쪽 여기 있죠. 여기 방사능 여기 통 있는데. 저게 사냥용 라이플이 하나 떨어져 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가볼까? 방사능이! 역시나! 쉽죠? 라도이 하나 떨어졌네? 라이플도 하나 떨어져 있지 않나? 내 착각인가? 아닌데, 나 보통 여기서 라이플 하나를 얻었던 것 같은데. 고급 상자도 있고요. 여기 사냥 라이플 있죠? 떨어졌나봐요, 아까. 거기도 힘들죠. 거기는 리벤에서 깔아서 더 엄청 거긴 들어가지도 못할걸? 갔다가 바로 죽을 거야. 여기가 정식 입구예요. 여기가 정식 입구인데 이쪽으로 가면 가기 싫어. 이쪽으로 가야지. 그래서 저쪽으로 나오면서 누카콜라 퀀텀도 챙기고. 누카콜라 퀀텀이 저 지붕 위에 올라가 있어서 잠깐 볼까요? 누카콜라 컨텀 여기 있죠. 저 보이나요? 근데 저거를 쉽게 얻는 방법은 이 2층으로 가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금장장님 어서 오세요. 그러려면 이쪽 밖에서 2층으로 가서 2층 입구로 올라가면 되겠죠. 아, 이 루팅도 안 했구나, 나. 여기도 참 총알이 좀 있을 텐데? 총알이 하나 먹을 게 저기. 저기도 안 갔던 것 같네. 자, 여기 있죠? 얘도 루팅 안 했네? 자, 여기로 떨어지고. 한 번에. 이쪽으로 가면, 왔다 갔다 금방 쉬었던 것 같아요. 여기 다 레이더들인데. 레이저를 쓰면 뭐 그냥 대충 그냥 매듭하고 한 머리 한 대 치고 왼쪽 공격으로 그냥 죽이고. 근데 레이더도 뭐 강력한 애 있나? 근데 레이더들이 주 수입원이긴 해. 얘들이 약해 빠져가지고 비싼 건 많이 갖고 있지.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프랑스에서 주수입원은 Back system activated. 적을 죽였을 때 Back system off. 해상통과 선대 맞서 오세요. 몇 개가 있는데 일단 탈론 그리고 레이더 그리고 가장 짭짤한 엔클레이브 자 도서관 열쇠 Light on. 싸웠을 때 적자가 안 나는 애들이에요. 보통 생물하고 싸우면 적자거든요. 생물하고 쌀 땐 보통 그래서 예 근접무기를 쓰고 근데 왔다갔다만 잘하면 한 대도 안 맞으니까 이제 얘네들은 장거리 무기를 쓰는데 근데 어차피 이렇게 공으로 얻는 거 있죠? 이렇게 공으로 얻는 게 많아서 나 지금 잃었으니까 바로 들킨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이쪽으로 와야 돼 여기 있다 어르르르 이쪽으로 올 것 같은데 야 왜 안 와 오다가 야 아니 야 사람이 끈기가 있어야지 야 오다가 안 오면 어떡해 야 사람이 끈기가 있어야지 얘는 왜 여기서 죽어있냐 하키 마스크 쓰고 야 일로와 와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머리에 대고 썼어. 머리에 대고. 어? 여기서 나오나? 어디 여기 아니야? 똑같아. 오, 쟤 뭔가 총 들고 있는데? Back system activated. 신비한데?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야, 바로 나가는 게 보였어요. 라텍스 네 이쪽으로 들어왔죠? 잠깐만 여기 안 먹었네? 아 맞다 여기 뒤지다가 쟤한테 뭔 소리가 나가지고 저러고 왔지? 사이코 좀 가지고 쓰지 애들 사이코가 별로 없어 사이코는 다 먹나? 제트만 겁나게 많고 사이코를 좀 많이 좀 가지고 다니란 말이야 내가 좀 쓰게 아니? 야, 문 열어. 내가 열어야 돼?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아이, 머리 아프대. 여기 보통 초반에 오는데 초반에 오면은 정말 숨어가지고 잘 싸워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너무 세졌어. 아, 여기가 세 번째 여왕개미다. 나 여왕개미 특집으로 여왕개미만 계속 잡네. 여기가 여왕개미 왔다 여기 여왕개미야 아 나 갑자기 여기가 생각났었구나 나 모르고 왔는데 여기였군요 여기가 여왕개미였던 것 같아요 자 이 기록을 뒤져보면 아는데요 일단 엎드리고서 뭐라 챙길 거 다 챙기고요 자, 터널 안에 있는 망할 개미 X의 등지를 박살내야겠어. 망할 놈들이 우리를 떠나기도 전에 솜씨 좋은 광고들 중 일곱 놈을 먹어치웠어.
우리가 볼트로 계속 파고 들어갘 수 있게 저놈들을 뭐 없애버릴 생각을 찾아야 돼. 방법을 찾아야 돼. 생각을 찾아야 돼. 어서 서둘러. 그것에 뭐야 가지 못하면 남 보포꼴이 나겠지. 보포? 보포는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보안관 놈이 날 귀찮게 굴지만 않는다면 내가 가진 인력으로도 충분할 텐데. 자, 전반적인 기록을 보자. 뭐야 이건. 보포가 어처구니 없이 죽었다. 그는 이곳을 준비를 갖출 때도 어중간하게 하질 않았지. 우리는 메가톤으로 향하는 상단과 업자들을 하나하나 제거할 충분한 준비를 했지만 그는 어리석게도 마을을 정복하려는 시도를 했다. 당연히 심즈가 그 멍청한 놈 머리에 총알을 박아 넣었지. 어찌됐든 그것은 이곳보다 더 달콤한 물을 갖고 있더군. 그 망할 볼트에서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고 빌어먹을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아무도 원래 살던 곳으로 동이 가고 싶지 하지 않을 테지. 그 볼트라는 거는 볼트 101인 것 같죠? 메가톤랑 바로 옆에 있는 게 그거니까. 몇몇 X같은 놈들이 굴을 직접 파는데 불만을 품고 지뢰를 이용해 굴을 파기 시작했어. 그다지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빌어먹을 근처의 아파트들을 쓰러뜨려 버렸어. 빌딩의 양면에 새로운 창문을 좀 만들어줬지. 난 가서 상인놈들을 쓰러뜨려 더 많은 폭발물을 구해야겠어. 하지만 좀 적당히 해야겠지. 안 그러면 몇 XS 메가톤 놈들이 찾으러 올 테니까. 상단을 틀어서 지뢰를 얻어서 지뢰를 동굴 파기 시작해서 그 동굴로 이건 내 그 기록에 있는 거죠? 멤버의 고충장님 어서오세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오시네요. 반가워요. 자, 스프링스쿨 로어 레벨. 자, 여기서부터 광부가 파드러 동굴이님 어서오세요. 파드러 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개미들하고 싸우겠죠. 또 개미에요. 아니야 여기 아닌데. 어 뭐야? 개미가 아니잖아. 레이더잖아. 맨 마지막 선택지? 뭐 어디에 맨 마지막 선택지가 있었어? 야, 아이고, 나 발견했나 벌써? 이리 와봐. 무서워해. 내가 무서울 거야, 쟤네들은. 내가 굉장히 무서울 거야. 내가 죽음의 사자처럼 보이겠지. 자, 덤비라고. 자, 아니 멀리서 쏘지 말고 이쪽으로 오란 말이야. 아, 그거요? 그냥 해제하는 거예요. 연결 해제. 끊는 거예요. 끊는 거. 아, 이쪽으로 하잖아. 아니 칼을 들고 있잖아. 무서운 놈이잖아. 가면 쓰면은 네가 되게 방어력이 세 보일 것 같지? 뒤에도 있대? 나 뒤에도 지금 총이 나가는 걸 봤는데? 오이, 일로 오세요. 아주머니. 이쪽으로 갔네. 아니, 뒤치기로 하고 있었어. 야, 생각. 그 머리를 좀 썼네. 아니 이쪽으로 내가 왔다갔다만 걸리니까 뒤쪽으로 왔어요. 야, 이 멀리 있을 줄 아네 레이더들이. 이런 짓만 할 줄 알았더니 여긴 아마 잠궈놨구나. 개미들 나와서 잠궈놨었어. 야, 저 개미들이 뭐가 무섭다고. 총도 가지고 있으면서. 버프 봅시다.
버퍼도 그 이게 약품이 다 그게 있어요. 어떤 약품인지 이렇게 설명해 놓은 글이 예전에 찾아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 말해주려고 해도 저 뭐 사이코는 무슨 마약의 합성 뭐라고 해야 되지? 카텔 마약이라고 하나? 뭐 그런 종류였던 것 같고 기억에 그 멘타츠는 무슨 두통약 비슷한 그래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저 제트는 마약의 일종으로 뭐 어느 놈이 그 만들었다고 만든 것 같지 않던데 이게 담배 비슷하게 뭐 이렇게 피는 거라고 하던데 제트가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아, 따.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오, 사이코다. 야, 사이코 좋아요. 누가 클래 컨텀. 누가 콜라 퀀텀을 먹으면 EHOWLQK112님 어서오세요. 누가 콜라 퀀텀을 먹으면 오줌에서 형광색 오줌을 쌀 수 있죠. 예, 초능력이 생기죠. 형광색 오줌을 쌀 수 있는 초능력이 생기는 누가 콜라 퀀텀. 어? 잠깐만 어디로 가는 거지? 여기는 막혀있는 길 같은데? 잠시만요.